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 제 여행기 전용 채널에 야구 경기, 제 중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그 친구랑 야구 경기 보러 간 모습 찍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채널 조금 분리해서 tech 이렇게 기술 리뷰 다루는 채널 따로 만들었고, 여행기 채널 따로 만들었고, 한글, 한국어, 외국인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는 Korean Champ으로 옮겼고, 그리고 고급, 이것보다 EIK 그 기존 채널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EIK Plus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해당 채널에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이러한 실수하는 거 들어봤어요. I'm so poor 이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거 들어봤습니다. 네, 만약에 그 말했던 사람이 나는 정말 가난하다 이런 의미로 썼으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푼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불쌍해. 나 너무 불쌍해. 그 동정심 이렇게 얻어보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의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s if you remember. You were drunken 왜 문법에 안 맞는지 기억나세요? You were so drunken last night. He was so drunken.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틀린 영어입니다. 왜 안 맞았죠? 순서 때문입니다. 영어는 한국어보다 순서 더 중요합니다. 한국어 그 어미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조사 있잖아요. 을, 이가 이렇게 붙이면은 그러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영어는 순서로 그런 거는 다 풀어주는 언어이니까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drunken, you were drunken 안 되는 이유는 서술적 용법으로 허용 안 되니까 그래요. So 술부에 있으면은 you were drunken 그러면은 predicate에 가버렸어요. 그거는 안 돼요. 유일하게 그거는 허용되는 경우는 attributive, 바로 명사 앞에 올 때만 되는 거예요. So drunken tiger 괜찮아요. Drunken teacher, drunken man 다 괜찮아요. You were drunken, I was drunken 안 맞습니다. 네, 비슷한 이유로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poor, oh poor you, you were so poor, he's so poor 안 되는 이유는 순서 문제예요. Okay, so 비슷해요. 그 drunken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앞에 오면은 가난하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쌍하다 일 수도 있어요. A poor beggar, right? He lived as a poor street kid for 10 years. 뭐 길거리 생활 한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면은 poor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나 불쌍하지, 나 정말 불쌍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I'm so poor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나 정말 가난하다는 말 돼버리니까 해야 되는 말은 Oh, poor me.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말 많이 써요. 약간 정해진 표현이에요. Oh, 감탄사, right? Exclamation, oh, poor me. 나 정말 안 됐지. 그러면 해야 되는 말은 Oh, poor me. 그리고 Oh, poor him. Oh, poor you. 아, 정말 불쌍하네. 정말 안 됐다. Poor him. 그리고 약간 억양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한테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일이 아니었는데 막 코들컥 떨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sarcasm 있잖아요. 비꼬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거, 사실 반대 화법 있잖아요. 반대말. 그러면은 Oh, poor baby 이라고 또 해요. 약간 약 올리면서 너 너무 불쌍하지.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약 올리는 거예요. 상대방. So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회사 가는 길에 우산 안 챙기고 나왔는데 조금 가랑비에 가방 젖었어. 너무 불쌍하지? 너무 막 뭐라고 투정거리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때 뭐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Oh, poor baby. Oh, did your bag get wet? Oh, poor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100% 약 올리는 거예요. Okay, so 중요한 것은 불쌍하다는 의미로 쓰실 때 순서 중요하고 명사 앞에 와야 돼요. So, oh, poor you, oh, poor me, oh, poor him, oh, poor baby 이렇게 또 많이 써요. So, baby는 진짜 애기면은 그러면은 oh, poor baby 그러면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쓰러진 애기한테 가서 주면서 oh, poor baby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원래 하는 말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 큰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Oh, poor baby. Oh, did the boss yell at you? Oh, 사장님 너한테 좀 쓴 말 했니? Oh, 불쌍해.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불쌍하다는 용법으로 쓰시려면 순서 중요하고 명사 앞에 와야 돼요. So, Oh, poor you. Oh, poor me. 네, I'm so poor 이라고 하면은 원어민한테 물어봐요. 100% 그거 해석하는 방법은 나는 돈 한 푼도 없다. He's so poor. 그러면 그 사람은 돈 한 푼도 없다. 이런 식이에요. Okay, so 그런 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면은 poor 두 가지 그 용법 두 가지 정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분명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Pitiful. Right?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자주 보시면은 pitiful, pitiable, unfortunate, 뭐 ill-fated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pitiful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하게 생각할 만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what a pitiful situation or what a pitiful story. He's pitiful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Oh, poor him. 만약 조금 더 쉽게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Oh, poor him. 아, 정말 안 됐다. 그 뭐 저번에 직업도 잃었고 해고도 당하고 다음 날에 사고 났어요. Oh, poor him. What a disaster. 쓰셔야 돼요. He's so poor.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보너스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거 봤어요. I'm poor at English, right? His English is poor. My English is poor. 나 영어 못해요. 죄송하지만, I'm sorry. My English is poor. 괜찮은데, what I mean, 그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poor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격식체, 격식적인 말투이고 옛날식이에요. 원어민 특히 미국인 오늘날 미국인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 나 한국어 못해요. 죄송해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은 제가 I'm bad at 쓸 것 같아요. So 여러분도 자기소개 이렇게 하실 때 I'm poor at English 쓰면은 그거는 19세기 영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히 미국에서 영국은 아직 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10배로 더 많이 쓰는 말은 I'm bad at. So I'm sorry. I'm bad at English. Please understand. Right? Thanks for your understanding.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understanding. I'm bad at English. Okay? So, 다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불쌍하다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명사 앞에 와야 돼요. So, oh, poor you. 그리고 놀릴 때, oh, poor baby. Did the boss yell at you? Did the teacher get mad? Oh, 선생님 너한테 좀 혼냈어. Oh, 불쌍해. 이렇게 약 올릴 때도 많이 쓰고, oh, poor baby. 다 큰 사람한테 Oh, poor baby라고 하면은 100% 약 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drunk, drunken 우리 이미 배웠고 다른 말로 바꿔서 pitiful 또는 pitiable 또 비슷한 유의어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나요? 네, 그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여기 이렇게 링크 할 테니까 여행기 링크, 여행기 채널 링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행기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모래 사막 여기 로고 사진에 나온 그 장소 진짜 사하라 사막처럼 보이지만 사실 콜로라도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거 할지 아니면은 찍어 놓았던 거 되게 많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 광고 올릴지 아니면은 내셔빌에 간 것도 있고 멤피스에 간 것도 있고 다음으로 뭘 편집해서 올릴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쪽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